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법 이준호입니다. 자, 드디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이제 33회가 시작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33회 시험에 응시하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기초 강의입니다. 세법.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주죠.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진다. 그래서 1차, 2차 과목 중에서 세법은 뭐와 같이 간다? 공시법과 세법.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인데 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배운다. 그래서 공시법은 23문항, 그래서 세법은 16문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세법에 관한 법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40문항이 됩니다. 합쳐서. 그래서 24개 이상 맞으면 60점이 되겠죠? 그래서 세법은 16개. 그래서 고득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법은 목표가 몇 개다? 10개. 10개다. 그래서 10개를 맞추고 하나, 두개 찍어서 맞추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법은 절대 공부할 때 숫자에 신경 쓰지 말자. 계산에 신경 쓰지 말자. 법 이론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한 후 여러분들이 답을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16개 중에 목표가 10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에 관한 법으로서 숫자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계산에 신경 쓰면 안 된다. 법 이론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배울 커리큘럼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12월은 뭐다? 기초. 자, 기초를 배웁니다. 두달 동안. 즉, 기초가 뭐다?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도 용어를 잘 알아야 세법을 잘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월에서 3월은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가 들어갑니다. 3개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법은 뭐다? 간단하게 배우고 너무 펼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이거를 기본서로 진행을 한다고요.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기본서로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 이제 기본서 두 바퀴 도는 거죠? 세번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만 하더라도 충분히 하다. 두 바퀴를 돈다. 그럼 이 이론을 바탕으로 4월, 5월은 뭐라? 단원별 기출문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출제 가능한 기출문제 필수죠? 그래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6월, 7월은 자, 이렇게 이론이 부족하죠? 이론이 부족하니까 6월, 7월은 뭐다? 핵심 이름. 즉, 요약집을 통해서 핵심 이론 정리를 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 코스는 뭐다? 이제 8월, 9월. 동형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40문항씩 실제 실전에 대비해서 동형 모의고사가 들어가고 10월달 이제 마지막이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백선. 그래서 백선 특강을 통해서 뭐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세법을 정리한 후, 문제까지 정리한 후 시험장에 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이제 스페셜 강의를 시작합니다. 특별 강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하셨던 분들은 뭐다? 스페셜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월 스페셜 강의를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도전 하시는 분들은 스페셜 강의가 필수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세법. 부동산 세법이 뭐냐? 부동산. 그래서 세법. 세금에 관한 법 중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전부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세법을 배운다고요.
자, 부동산은 뭘까요? 법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세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땅, 그 다음 건축물. 토지 건축물을 세법에서는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물, 상가, 상가 건축물이죠? 주택도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세법에서. 그래서 세법은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배운다. 그럼 부동산 세법이 뭐냐?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을 사죠? 살때 세금 내야죠.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 매년 세금 내야죠? 팔 때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사고, 가지고, 팔고, 이거를 법용어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양도할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우리가 사고, 가지고, 팔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한번 내는 거고, 매년 가지고 있을 때는 매년 내는 세금이고, 양도할 때도 한번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등기 쳐야죠? 등기 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자, 취득세를 배운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영수증 챙기고 등기 서류에 첨부해서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납부까지 배운다.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입니다. 소유권이 뭐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죠? 소유권은 뭐다? 관리, 사용, 수익 처분을 할수 있는 권리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그런다. 즉, 쉽게 얘기하면 내 것이다. 내 것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 자, 등록세라고 하면 안 되죠? 등록면허세는 뭐다? 뭐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낸다고요. 소유권이 아닌 것.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 들어가죠? 그럼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무슨 등기를 하나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뭐를 내라? 등록면허세. 그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취득했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소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취득 관련된 세금은 두 개네. 자, 이렇게 해서 취득했다. 가지고 있죠? 매년 낸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를 낸다? 재산세. 자, 재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얘기하죠? 재산세. 그다음 부자들은 다시 한번 뭐를 낼까요? 종합부동산세. 사후에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부세. 이렇게. 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고, 그다음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뭐를 낸다고요?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한다. 대표적인 뭐다? 보유 관련된 세금이다. 그럼 팔아먹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내나요? 양도소득세란 용어가 나와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사후에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양도세란 용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
양도소득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만 개인, 그러나 개인이 팔지 않고 사업자가 팔 수도 있죠. 매매업자 등이.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용어가 달라요. 세금의 이름이 종합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개인이 팔면은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도 관련된 세금이다. 그럼 우리는 세금의 종류는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출제되는 것은 뭐다? 다섯 개. 딱 다섯 개죠?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어쩌다 한번 출제가 된다. 그래서 다섯 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다섯 개. 그리고 엔드 종합소득세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세법은 16개 출제가 된다 그랬죠? 16개. 항상 공부할 때는 비중도를 알아야 돼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취득세는 3문제, 등록면허세는 1문제, 그리고 재산세 3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1문제, 양도소득세 5문제, 그리고 종합소득세 1문제, 이렇게 각각 출제가 된다고요. 각각 출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배우는 것을 강론 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강론을 배우기에 앞서 이제 뭐를 배운다? 조세 전체를 배웁니다. 총칙. 총론에서 평균적으로 두 문제, 이렇게 해서 16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단 출제 연도에 따라 숫자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죠. 평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초 강의는 뭐다? 총론, 전체 내용.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 강론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기초 강의는 총론 위주로 수업한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니까 어렵다 싶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반복, 반복, 반복 교육을 통해서 계속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무조건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세법이다. 그래서 세법을 공부할 때는 모든 과목이 똑같죠?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끝까지 완주하는 자는 무조건 합격한다. 나이에 관계없다. 학력에 관계없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법은 합격한다. 그러면 합격 여부는 합격하면 합격이고 딱 두 가지잖아. 합격한다, 포기한다. 그럼 합격을 뭐다? 한 번에 하는 분도 있고 두 번에 하는 분도 있고 세 번에 하는 분도 있고 무한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럼 포기는 무조건 불합격이죠. 그죠?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33년 때 영광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론을 배우기에 앞서 뭐를 배운다? 전체 내용을 배운다. 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기본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기본서는 자, 펴셨어요? 자, 피시면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쭉 이제 보시면 이 순서를 좀 알아야 돼. 차례를 쭉 보면 다섯 장 정도 넘기면 거기 차례 순서가 나와 있죠. 자, 순서를 일단 목차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조세 총론이다. 전체 내용을 배우는 거죠. 조세가 뭘까요?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모든 세금을 조세. 세금하면 싸게 보이죠? 조세. 고급스럽게 조세. 총론. 그 다음 이게 끝나면 이제 강론 파트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방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모든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배우고 두 번째는 2장 등록면허세를 배우고 그리고 3장 재산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다. 자, 그 다음 03, 국세입니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는 소득세. 이 소득세가 뭐다?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제3장이 뭐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차례 순서를 한번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은 최근 출제 경향 분석이 나와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해마다 뭐다? 약간씩 출제 빈도 문항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만 하되 32회만 보세요. 32회는 좀 특이했어요. 총론 두 문제. 그래도 원래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인데 뭐다 두 문제가 출제되고 등록면허세 한 문제, 재산세 세 문제, 그 다음 국세에서 소득세는 여섯 개, 종합소득, 종합부동산세 두 문제. 그래서 비교하면은 세 문제가 출제됐다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16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를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취득세. 그리고 뭐다?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일명 부동산 3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죠. 단 요즘은 종합부동산세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재산이므로 반드시 비교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넘기면 조세 총론 전체 내용을 배운다. 이 전체 내용은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뭐다? 용어 정리하는 거죠. 자, 14쪽으로 들어갑니다. 조세의 개념과 분류. 자, 총론 파트예요. 그럼 제1절 조세의 정의는 알고 들어가야죠. 조세. 모든 세금 조세라 그래. 조세. 즉 조세가 뭐다? 조달하는 세금.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은 누가 조달할 수 있다? 국가가 조달하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해서 조달하면 지방세다. 자, 그럼 일단은 정의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죠. 자, 기본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란 밑줄 그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딱 나왔죠. 재정경비충당, 경비충당에 밑줄 긋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그어요. 과세요건, 그래서 자연인, 개인이죠.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뭐다?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 부가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2번은 조세의 특징은 뭐다? 위의 조세의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네요. 그럼 조세의 특징 첫 번째는 뭐다? 과세 주체. 세금을 과세할 때 주된 단체,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 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과세할 때 권리가 있는 자는 누구만이 세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가 조달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뒤에서 배워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뭐다? 우리는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할 거는 세금을 과세할 주된 단체, 과세 권자는 오로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징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뭐라 그런다? 과세 권자.
자, 그 다음 2번. 자,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꼭대기 큰 거, 큰 것만 공부하세요. 기초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뭐다? 목적은 경비에 충당하려고. 재정 수입 목적이죠. 경비 충당 목적이다. 그래서 국가가 살림해야죠. 지자체도 살림해야죠.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모든 경비에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도 꼭대기에 보시면 재정 수입 조달에 있다. 즉 경비 충당하려고 세금을 징수하죠. 국방을 지켜야 되고 치안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 도로 건설도 해야 되고 기간산업이죠. 그리고 전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되고 즉 경비 충당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네요. 그리고 세금을 과세할 때는 무조건 부과하면 안 되죠. 근거.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법률상 뭐가 충족돼야 된다? 과세 요건. 자, 세금은 무조건 부과하면 안 돼요. 법률상 과세할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별 하나 딱 붙여요. 과세 요건이 뭐냐? 네 가지를 얘기하죠. 네 가지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납세의무자, 세 번째는 세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되 반드시 법률상 과세 요건 몇 가지?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라서 비대가성, 반대급부가 없다. 비대가성으로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50만 원 납부하면 50만 원 대가를 받는 게 아니죠. 그죠? 비대가성,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혜택은 있죠. 세금을 걷어서 국방에 사용하고 치안에 사용하고 복지 혜택 주고 등 일반 경비 두루두루 간접적인 혜택은 있지만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그리고 5번 딱 별 표시하세요. 납부 방법.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뭐다? 금전 납부다. 현찰 납부죠. 원칙이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현금 납부.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도 인정한다?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도 있고 그리고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 그래서 양과로 5번이 매년 출제되는 거죠. 원칙은 금전 납부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 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물납과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이거 뒤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자, 그럼 요 부분은 아웃라인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물납,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할 납부.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뭐다? 둘 다 가능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뭐다?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하고 종합소득세도 역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가능 불가능을 알아야 돼요. 뒤에서 다 배운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물납,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생각한다? 재산세다. 자, 그 다음 국세에는 상속세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방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쭉쭉 이렇게 나오죠. 딱 하나만 아세요.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재산세밖에 없다고요. 재산세밖에. 그리고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 우리가 취득세는 왜 내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그럼 능력이 있으니까 일시불,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둘 다 불가능.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다. 그럼 우리가 물납과 분할납부는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죠? 그러나 나머지 세 녀석은 뭐다? 물납은 불가능하되 나누어서 내는, 왜 돈이 모자라니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납을 했다. 부동산으로 세금이 5천만 원이야. 그럼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죠. 그럼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손해 나죠.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해줘요. 그럼 공시가격은 시세의 7, 80%죠? 그럼 물납하면은 2, 30% 손해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금은 뭐다? 국세로서 물납하는 자가 없다.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나 재산세는 남아있죠? 왜 남아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그래서 물납하면 2, 30%가 손해나므로 이런 것들은 폐지. 그러나 나누어서 내는 거는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되는 거는, 출제되는 거는 재산세다. 그리고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세법은 수십 개 세금의 이름이 있겠죠? 출제 안 되는 게 있어요. 출제 안 되는 게 첫 번째, 상속세 출제가 안 됩니다. 돌아가셨을 때 내는 세금, 살아생전에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 출제 안 돼요. 그리고 법인세 출제 안 되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출제 안 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면 돼요. 이런 세금은 출제가 안 된다.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6개. 6개 위주로 부동산 관련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아가실 때 내는 세금,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법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 법인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부가가치세는 계속 접하는 거죠. 코피숍 가서, 코피숍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영수증을 딱 보면 부가세 포함 항목.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역시 뭐다? 출제가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이다. 그럼 조세 총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조세 총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비에 충당하려고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된 모든 자에게 아무런 반대 없이,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고로 우리가 전기료를 내죠. 아, 전기를 쓰면 전기료는 쓴 만큼 내는 거예요. 그런 건 세금이라고 얘기 안 한다. 물을 쓰면 물값을 내죠. 수도료, 수도요금은 쓴 만큼 내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건 세금이 아니다. 공공요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종 벌과금이나 과태료 등은 뭐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는 거죠. 법을 위반했으므로 과세하는 과태료나 벌금 등은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세금의 정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 목적으로 뭐다? 과세 요건이 충족된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 없이,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죠.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뭐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8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자치시, 세종시, 자치시장이 걷어가고 자치도, 제주도죠. 게다가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은 8가지다. 뒤에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자치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과세요건이 뭐냐?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과세요건 네 가지라고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15쪽 가운데 네모로 나와 있잖아요.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은 뭐가 충족이 돼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낼 건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근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강론 파트에서 세금의 종류별로 배우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가? 누가? 이거는 금액. 금액이 얼마인가? 세율은 세부담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부담률. 네 가지 용어 정리.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금은 무조건 거둘 수가 없죠.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몇 가지다? 네 가지. 네 가지네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상가를 10억짜리 분양받습니다. 10억짜리 분양받았네요. 취득했죠? 그럼 1차적으로 내 걸로 만들려면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 서류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는 매년 재산세,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 그 땅에 대해서는 종부세,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죠? 그럼 취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취득세를 거두려면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법률상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네 가지. 그럼 첫 번째 과세 대상은 뭐다? 과세 대상은 상가. 무엇을 취득했나? 상가를 뭐라 그런다? 과세할 대상.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되는 거야? 개인. 개인을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얼마짜리? 얼마짜리를 취득했어요? 10억. 10억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럼 세부담률 법에서 정하겠죠? 세부담률은 몇 프로를 과세할까요? 4%. 그 4%를 우리는 세율이다. 그럼 네 가지가 충족됐죠? 상가를 과세 대상. 납세무자는 개인. 10억을 뭐라 그런다? 네 글자로 과세 표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10억. 그리고 세율, 세부담률은 법에서 정하죠. 4%. 이렇게. 그럼
과세 요건이 충족됐죠? 그럼 세금 계산해서 걷어야 되죠? 그럼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공식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래서 10억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 산출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억 곱하기 세율, 항상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 표준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12억의 4%는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될까요? 4%. 이 정도는 암산을 해야 돼요. 40%면 4억 원. 4%니까 얼마다? 4천만 원. 이 4천만 원을 뭐라 그런다? 산출세액. 이게 뭐가?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다? 조세의 정의.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세 가지예요. 국가 지자체가 걷어가면 국세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과세권자는 국가 지자체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공공요금이나 과태료 등은 세금이라고 얘기를 아니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세금은 국민의 사대음으로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거죠. 그럼 강제적으로 걷으려면 법에서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래서 법률상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할 요건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납세무자, 세 번째는 과세표준, 네 번째는 세율. 그럼 네 가지가 결정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 그럼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이 나왔죠? 그럼 모든 세금은 원칙이 뭐다?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건으로 납부하고 돈이 모자라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뭐다?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하네요.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세 녀석은 뭐다? 물납하면은 20, 30% 손해나므로 물납은 안 되고 나누어서 내는 분할 납부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의 개념과 분류에서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넘겨볼까요, 한번? 자, 거기 대표 예제는 풀어보실 분은 풀어보시고, 네, 한번 이제 쭉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네, 흐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2절 보면 지금부터 뭐다? 조세. 모든 세금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분류, 나눈다. 그래서 이게 용어 정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밑에 보면 국세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지방세. 그래서 이 국세,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면 뭐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세법의 기초는 필수가 뭐다? 국세, 지방세를 나눠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뭐다? 여섯 개죠? 이 세 가지는 뭐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와 종부세는 뭐다? 국세. 이렇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방이 세금을 많이 걷어갈까요? 국가가 많이 걷어갈까요?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가 많이 걷어가. 그래서 모든 세금에 지방세는 약
20~30%만 걷어가고 국가는 70~80%가 걷어가요. 그래도 국가가 세금을 전체 세금의 70~80%, 지방은 권한이 적으므로 20~30%만 걷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국가가 걷어가, 덜 나오는 거는 지방이 걷어가. 그래서 우리가 국세는 세무소와 관련 있는 거는 국세야. 자, 세무소와 관련 있는 거 국세청이죠. 종부세 때가 되면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와 많이 나오잖아. 양도소득세도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죠. 세무소가 걷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관련이 없지만은 종합소득세 다 세무소에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은 많이 나오니까 국세다. 세무소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갑니다. 시청, 구청. 그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갖고 계신 분들은 매년 시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국세청과 관련이 있으므로 국세, 이 세 가지는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감으로 지방세. 그래서 이 세 가지 많이 나오잖아.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밑에 세 가지에 대해서 덜 거쳐. 그래서 국세, 지방세를 반드시 구분하자.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